안녕하십니까. 박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남산동 자동차 골목입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 골목으로 대구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관련한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이 열리는 그 라인이에요. 현재 동네가 있는 위치는 대구 중심 반월당과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교차역인 명등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면 3호선 레일이 보이는데 여기 나가면 바로 명등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신축 건물 아니고요. 리모델링된 건물도 아닙니다. 오늘 건물은 신축해도 될 건물이고 리모델링해도 될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동차 골목 바로 진입을 하면 첫 번째 코너변에 있는 우측에 이 건물 오늘 보러 왔습니다. 이 건물 가장 장점 딱 한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코너라고 하면 도로를 두 개 면을 접하고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바람이 통하는 그런 환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3면 도로로 물고 있으면 건물을 감싸도는 기운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칸으로 1층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주인세대 방 5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방 2칸 구조로 되어 있고 총 상가 4칸 주인세대 3층까지 해서 6가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는 265제곱미터, 건물은 387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80.1평, 건물은 117평입니다. 건축년도는 85년 10월 15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1억 5천, 대출 9천에 임대보증금 1,500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10억 4,500만원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20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 추가 대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건물 인수하실 때 최대한 부담 없이 인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팀장이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동쪽 도로는 접하고 있는 도로가 여기가 6m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동쪽 도로로 주인세대 그리고 3층 주택 내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육안을 딱 봤을 때 그럼 2층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건물 올라가거나 서쪽에서 바라보면 또 3층에도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쪽 도로를 이 건물 혼자 전면을 다 물고 있습니다. 일정의 상가가 이렇게 4칸 구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넓은 땅에 상가는 당연히 4칸 정도 들어가줘야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도 1층과 동일하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2층은 방이 5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기에 3층에 건축물이 하나 보이죠. 저기는 방 2개짜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은 여기 서쪽에도 6m 그리고 남쪽에도 동쪽에도 이렇게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길 건너편 쪽에 명덕지구 거의 약 2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죠. 아무래도 인구가 더 유입이 되고 나면 주변이 환경이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많습니다. 오늘 건물 투자처로도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변 거래된 금액과 비교해보면 오늘 건물 더욱 메리트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뭐 신축해도 좋고 리모델링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건물을 가지고 요 바로 뒤편에 건물 이 건물과 똑같이 도로를 접한 위치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건물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 예시를 한번 보러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과 여기 남쪽이랑 서쪽이랑 접한 도로 비슷하게 건물이 딱 물고 있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건물이 한 채지만 비슷한 도로에 여기는 두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쪽 서쪽 도로 접한 이 건물 보시면 이렇게 건물을 딱 누가 봐도 예쁘게
잘 해뒀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지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주차 공간으로 쓰기도 딱 좋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뭐 이거를 예시로 들거나 여기를 좀 더 응용을 해서 본 건물 꾸며보시면 더욱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동쪽 편의 건물은 손을 봐두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두 건물이 합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싹 다 봐두면 저 건물 인물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은 예상이 충분히 드는 건물이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구독자분들이 뭐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팀장이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필요하신 거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시거나 물건을 한번 촬영을 부탁한다, 촬영을 요청하시는 분도 연락을 주시면 팀장 발품 팔아서 열심히 달려가서 소개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